나라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미래 사회 대들보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는 대들보 미래 사회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 세상의 하나뿐인 직업 미래 사회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직업 미래 지구의 희망 지구 수호자 기후변화 전문가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1.8도 상승했는데요. 이는 세계 평균인 0.75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수치고 집중호우일수도 1970년대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환경, 농업, 보건, 산업, 경제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점점 빨라지는 기후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연구하는 기후변화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제주도. 이곳에 위치한 국립기상과학원은 1978년 기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기후변화의 원인과 과거에 비해 지금의 기후는 어떻게 변했으며 또 미래 기후는 어떻게 변할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예, 사실 기후변화 전문가라는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다 다루고 있는 전문가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요. 과거의 기후변화가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를 수치 모델을 가지고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로서 지구 기온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2ppm 정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그 평가보고서가 1990년대 초에 발간이 되면서 그 이후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폭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기후연구과에서 이쪽은 탄소 추적 시스템을 연구하는 팀이고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탄소의 대기 중 농도의 분포 변화를 보고 계십니다. 탄소 추적 시스템은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많이 배출되고 흡수되는지 그리고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탄소 추적 시스템은 전 세계 온실가스 자료를 받아 동아시아 온실가스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립기상과학원의 경우만 해도 한 30여 명이 되고요. 그 외에 대학이라든가 다른 연구기관, 정부 부처를 합친다면 한 200명 이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쫓는 게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탄소 추적 시스템이라면 미래 상태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또 그 결과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은 기후연구과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온실가스가 배출됐을 때 미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나리오로 산출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크게 그 온실가스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현재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장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이제 대응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산 능력과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또 다른 작업 바로 장기 예보인데요. 장기 예보란 1개월, 3개월, 6개월 등 월 단위 이상의 기후 예보를 뜻합니다. 일기예보에서 제공해주는 예보는
오늘 내일 그리고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주간 예보로서 그걸 우리는 흔히 단기 예보라고 하고요. 보다 장기간의 어떤 기후 예측을 위한 그 장기 계절 예측 시스템을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 장기 예보를 생산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기후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전망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과학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의 고리 없이 단정적으로 이해가 되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정보는 사회 전 분야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농업 같은 경우 온도도 중요하지만 일조량, 일조시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분야별 특성에 맞는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들이 산출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란 솔직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예, 그것이 더더군다나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위 동료들과의 협력에 의해서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업무들을 같이 해나간다는 게 가장 보람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기후변화 전문가는 분석력과 사고력 그리고 통합적인 지식과 안목이 필요한 직업인데요. 주로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중앙정부 등에서 일해왔던 것을 넘어 최근에는 환경 컨설팅 업체나 환경연구소 등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수치 모델링과 관련된 그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수학이라든가 물리학, 통계학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과학 서적을 많이 읽어보시고 관련된 과학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학사나 석사과정, 전문 양성기관 등을 통해 전문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는 정확한 조사를 위한 분석적 사고력과 기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 동시에 필요한 직업인데요. 자, 그럼 기후변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상세히 알아볼까요? 서울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자연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한 활용 방법에 대해 열띤 수업이 한창인데요.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옛날에는 물에서 계곡에서 놀 수 있었고 항상 별도 많이 보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연료부터 공부를 하고 온실가스의 분석이나 그런 발생량을 예측하고 측정하는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엔드오브파이프 즉 그 맨 배출구 이후를 연구했다고 하면 지금은 생산 공정 또는 그 어떤 발생원에서 그 연료나 그런 원료의 사용 과정부터 연구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는 우선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후변화 전문가는 대학에서 환경공학, 기후학, 대기과학 등을 전공한 경우가 많은데요. 미래의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대기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대기 전문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과를 나왔는데 학과를 나온 것만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만 더 좋기는 작년부터 온실가스 관리 기사라고 하는 기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시험을 보게 되면 국가가 인정한 그런 이제 어떤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취업에 좀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기상학자라고 표현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후변화 전문가라는 새로운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금년 2015년 1월부터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됐어요. 각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정해져 있고 더 많이 배출한 회사들은 더 많이 배출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할당받은 양보다 어느 회사가 더 적게 배출했다고 하면 그 적게 배출한 만큼을 더 많이 배출한 그런 회사들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수요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기후변화 전문가는 각 기업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 추적하여 보고 시스템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전략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기후변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공학, 기후학, 대기과학 등 환경 관련 전공의 석사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데요. 이후 주로 서울시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 도시별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전담하는 부서들이 속속들이 마련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네.